자, 하트부 470m, 해발 470m 양주의 불곡산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. 여기는 상봉인데 주위에서는 그 정상에 올라온 기쁨으로 조금 떠들떠들한데 양해 바라기 바랍니다. 자, 이 불곡산이라고 하면은 그 저기 임꺽정바위라고 저기 보이네요. 임꺽정봉이라 그러더라고 또. 생기기는 임꺽정처럼 아주 그 터프하게 생겼습니다. 자, 양주 벌판이 황금 벌판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새들도 쉬어가고 바람은 청량하고 하늘은 공활하고 양주의 불곡산 너무나무나 좋은 곳입니다. 이 양주에 오면은 뭐 불곡산뿐만 아니라 고만고만한 산들이 저 동두천의 소요산을 주산으로 해서 아주 그 펼쳐져 있는 폼새가 다정한 아름다운 착한 산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. 자, 정상에서 기쁨을 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대여섯 분 계신데, 자, 우리 상봉 여기 보니까 해발 40m라고, 자, 비석이 보이죠? 딸코 따랐습니다. 얼마나 여기 뺀질뺀질 만졌는지. 상봉 꼭대기에서 하트워. 자, 너무 아쉬우니까 자연을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포즈 좋으시고, 자, 멀리 저 한번 제일 높은 꼭대기에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. 자, 하늘은 공활하고 하트부가 오늘 정상에 온 기쁨 기념으로 여러분 안방에 생생하게 생중계해 드리오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. 저기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묻혀있는 묘지가 또 보이네요. 자,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. 살아있는 자는 이렇게 정상에 올라와서 기쁨을 맞이하면서 만끽하면서 하트부 짧은아마 이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오십시오. 양주 불곡산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오늘 또 양주에서 또 군청에서 연락이 오겠네요. 홍보대사 해달라고. 이상 하트부 불곡산 정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